안녕하세요. 사비 자연농원입니다. 사비 자연농원에서는 매월 달수와 일수를 맞추어서 나눔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를 사비 나눔이라 하고 있습니다. 이번 달이 5월달이잖아요. 그럼 5월 5일, 다음 달 6월 6일, 7월 7일 이런 식으로 나눔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내일이 5월 5일인데요. 오늘은 내일 나눔을 진행할 테니까 이렇게 진행할 테니까 참고하세요 라는 예고 영상입니다. 내일 나눔 드릴 식물은요, 블루아이스 뿌잉뿌잉. 우리 막내딸이 저거 제일 귀엽다고 하는데 블루아이스입니다. 무슨 꽃밭에 벌레는 아니죠. 그냥 꽃밭에 벌로 할게요. 벌. 블루아이스 한 뼘이 안 돼요. 좀 작은 건데요. 다섯 분께 나눔을 약속을 하겠습니다. 내일 본 영상이 나갈 거예요. 그러면 거기 본 영상 댓글에다가 제가 2행시나 4행시를 드릴 테니까 그거에 맞춰서 댓글을 넣어주시면 나갑니다. 이렇게 제가 이렇게 토분에 한번 넣어봤어요. 이게 지금 보이시면 약간 이게 식물이 작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들지만 얘네가 그 성장하는 속도가 엄청 빠릅니다. 이 내년이면 오히려 이 화분이 이 토분이 적을 이게 작은 것처럼 보여져요. 블루아이스 기대해 주세요. 지금 여기 앞에 보면은 좀 제가 토분에 많이 담아놨거든요. 뭐, 썰프레아 제가 며칠 전에 한번 블랙 앤 화이트로 제가 영상에 지금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지금 원래 썰프레아는 이 침엽 끝쪽으로 노란색, 황금색이 나오는데 왜 이게 연녹색이냐 하면은 이 지금 보시면 이 하우스 위쪽으로 차광막이 설치되어 있어요. 얘네들이 빛을 다 못 보면 이 영양성장 쪽으로 성장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이 자기의 본연의 빛을 발현시키지 않고 성장 쪽으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연녹색으로 진행이 되어 있어요. 이게 밖에서 노지에서 나가면 황금색으로 바뀝니다. 참고하시고요. 블루아이스도 좀 색깔이 좀 비슷비슷하죠. 이렇게 보면 조금 뭐 거의 같은 거 아닌가 싶기도 한데 가까이서 보면 좀 틀려요. 이게 왼쪽에 있는 게 썰프레하고요, 오른쪽에 있는 게 블루아이스. 내일 그럼 본 영상에 2행시로 할게요. 그냥 2행시로 댓글 주시는 분에 한해서 나눔을 약속을 하겠습니다. 유튜브가 망할 때까지, 구글이 망할 때까지 사비 나눔이는 진행하겠습니다. 쭉 감사합니다.